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도시 탑10을 선정해봤습니다. GRDP라고 해서 지역 내 총생산을 계산한 통계가 있는데요. 통계청의 도움을 받아 2016년 기준으로 가장 돈이 많은 도시 탑10을 선정해봤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도시 탑10,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구미시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이 28조 1144억 5300만원입니다. 구미시는 대표적인 경상도의 공업도시죠.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그리고 현재도 국가가 공업도시로 탈바꿈시킨 사례입니다. 특히 구미국가산업단지라고 해서 한국 최초의 산업단지인데요. 몇만밖에 안되던 구미시를 40만명이 도시로 성장시킨 산업단지입니다. 이곳에만 2000여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하고 있어요. 대기업만 61개가 입주한 곳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입주했다고 해도 무방하죠. 그리고 한국의 산업화 역사를 말할 때도 구미시를 빼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대화의 상징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서 순위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9위는 충북 청주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이 28조 2058억 1100만원입니다. 구미에는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있다면 청주에는 오송을 중심으로 한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청주산업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청주는 개발 중이라 2020년대쯤이면 순위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북 제1도시로 83만명이나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상당히 인구가 많죠. 이 인구를 바탕으로 나오는 돈들도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아무튼 충청북도의 제1도시인 청주가 9위를 차지했습니다. 8위는 아산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 28조 9196억 2300만원입니다.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인구도 30만명밖에 안되는 도시이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통계는 진짜 통계청에서 가지고 온 공식 통계 자료입니다. 아산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삼성과 현대 덕분입니다. 아산에 있는 공장이 어떤 게 있냐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온양 캠퍼스,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캠퍼스, 코닌 정밀 소재,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의 존재로 이렇게 아산이 급격히 성장한 것이죠. 그 밖에도 현대모비스, KCC, 한화, 신도리코, 만도, 유성기업 등 엄청난 기업들이 입주한 공업도시입니다. 7위는 서울시 서초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 29조 4,936억 700만원입니다. 한국의 부촌이죠. 그리고 이 서초구에는 삼성의 본사가 있습니다. 네, 뭐 말이 더 필요한가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만 어마어마하고 또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세금 수익도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앞서 설명드렸던 구미, 청주, 아산만큼의 공업도시는 아니지만 꼭 공장이 있어야만 총생산이 높으란 법은 없으니까요. 삼성의 본사가 있는 서초구가 7위에 선정되었습니다. 6위는 경기도 수원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수원에는 삼성이 있죠. 메탄공업단지라고 있는데 정보통신연구소 디지털연구소 빌딩이 있습니다. 엄청 커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수원산업단지와 광교테크노밸리도 입주해 있어 여러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려면 꼭 수원을 거쳐야 하는 만큼 교통에서 오는 수익도 어마어마합니다. 5위는 용인시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은 34조 7017억 4300만원입니다. 수원과 용인은 엄청 가까운 거 아시죠? 네... 에휴... 여기에도 삼성이 있습니다. 삼성 SDI 본사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이 위치해 있죠. 용인시의 지역 내 총생산의 70% 가까이가 제조업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수익이... 4위는 창원시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이 36조 6936억 700만원입니다. 이제 광주광역시의 전체, 대전광역시의 전체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높습니다. 창원시, 뭐 말이 필요한가요? 두산, 현대, LG, 삼성, 한국GM, STX가 입주한 곳입니다. 기계공업으로 몰빵한 도시죠. 물론 창원 내 마산과 진해는 경공업과 수출자유지역을 주력으로 삼게 되는데요. 2003년도에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서 미래는 상당히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1의 공업도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3위는 서울시 중구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 48조 6548억 700만원입니다. 거의 여러분이 아시는 대기업의 본사가 여기에 밀집해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도 많고 중견기업의 본사도 많습니다. 이 뜻이 뭔지 알아요? 돈이
네,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역 내 총생산도 늘게 되어 있죠. 마치 룩셈부르크의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느낌입니다. 2위는 화성시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 49조 9,516억 2천만 원입니다. 서부 쪽에서는 현대 기아차, 남쪽에서는 제약회사, 동부에서는 삼성 반도체. 이건 뭐 어벤져스도 아니고. 화성에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데요. 교통이 좋고 바다와 인접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수원 등의 여타 도시들은 삼성이 먹여 살렸다면 화성시는 현대자동차가 먹여 살리는 도시거든요. 아무튼 경기도에서 지역 내 총생산 1위가 된 화성시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서울시 강남구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 59조 9815억 1400만 원입니다. 제가 세계 GDP 순위를 좀 찾아봤거든요. 제가 아니라 센서 형이. 81위에 슬로베니아가 있었대요. 근데 슬로베니아의 총 GDP가 58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울시 강남구 하나만으로 세계 80위권이라는 겁니다. 뭐 우즈베키스탄, 가나, 세르비아, 라트비아, 아이슬란드 전부 다 강남구보다 낮아요. 강남구에는 공업지구가 없는데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금융기관과 대기업 본사가 밀집해서 그렇습니다. 한국 IT 산업의 발상지이기도 하죠. 안 늘래야 안 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면. 세계 80위, 대한민국 1위인 서울시 강남구가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상당히 대한민국의 지역경제는 삼성과 현대 그리고 기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이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삼성공장 하나만 있다는 이유로 총생산이 팍팍 느니까요.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유치를 많이 하려고 하나봐요. 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염. 이상 상식의 빅으로 문단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